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캡틴 김상호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뇌리에 각인될 홍보, 단 한 번의 컨텐츠로 광고주의 소중한 광고비를 날리지 않습니다. 쇼츠 한 편과 롱폼 8편 총 9번의 노출로 광고주님의 상품을 한 달간 광고해드립니다. 벌써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재계약을 하신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군은 변화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정말 많은 정보와 정말 많은 인원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령, 소령, 대령, 한때는 장군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장군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장군분들한테 질문을 막 엄청 했거든요. 그리고 막 엄청 지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질리신 것 같아요. 장군분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땐 연락하시는데 제가 굳이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은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 개혁을 하려고 정말 힘쓰는 분들이 주변에 계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선배님들 중에서 아 상훈님 우리 후배님 우리 군을 바뀔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우리 군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실전적인 군대가 되고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군은 변화를 원하고 있고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군인들이 원하는 군인들의 필요한 훈련, 정말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자, 육군에서는 최근에 이런 일을 했어요. 탄피를 찾아서 훈련하는 그런 육군 탄피 회수 규정을 개정 추진하겠다. 그 실제로 이제 탄피 바지 없이 훈련하는 모습도 매스컴에 보여주고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육군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탄피 바지도 없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탄피를 100% 회수에 반납한다가 아니라 탄피를 회수에 반납하지만 이게 100% 다 회수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착격장 주변에 그 떨어져 있으면은 환경 오염도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회수해서 그 정도만 반납한다. 탄피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나올 때 사격장에서 나올 때 이제 검사하고 탄피 같은 거 빼돌린 거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들어갈 때 나올 때 탄 같은 게 빼돌린지 없는지 서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기 전에 뭐 금속 탐지기를 검사하고 나올 때 총기 제외하고 총기 안전 검사하고 총기 제외하고 또 금속 탐지기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탄을 빼돌리는 걸 방지하면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 탄피 규정을 바꾸겠다. 탄피를 줍지 않는 실전적인 훈련, 탄피 바지 하지 않고 기능 고장 났을 때 바로 즉각 조치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개혁을 원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는 부대들의 그런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707도 그렇게 훈련하고 탄피 바지 없이 훈련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자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자 육군에서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원 및 부대 육성을 위해서 실전성 제고 시행지침을 하달했는데요. 시행지침 내용에 개인 공용화기 사격 능력 및 친숙도 향상 부분에서 탄피 회수 규정 탄피 바지 제거 등을 시행하겠다. 특전사 특공 전방사단 수색대대들은 다 탄피 바지 하지 말고 이 탄피 회수하지 말고 사격을 해라 과감하게 사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 첩보원들에 의하면 707 부대마저도 절대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하냐. 일단은 탄피 바지를 하지 마라. 오케이. 탄피 바지 없이 사격을 하고 그리고 탄피를 줍습니다. 자 오늘 백발사지 백발을 줍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사격이 끝나면 전부 다 회수해요. 천발이면 천발이 나올 때까지 4천발 5천발을 쏘는데 4천발 5천발이 나올 때까지 그 바닥에 탄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실세하고 있는 거예요. 사격은 1시간 했는데 2, 3시간 동안 탄피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격장에서. 자 여기도 보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707 CQB 하는 것도 전부 다 탄피를 100%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탄피 바지 없이 사격해! 예 알겠습니다! 쇼츠로 찍었거든요 실제로. 네 이것도 이제 원래 알고 있었는데 네 사격 끝났습니다. 탄피 회수는 어떻게 됐나? 예? 누가 탄피 바지 하지 말라 그랬지? 탄피 회수 하지 말라 그랬어? 이 자식들이 이거 당장 찾아와! 라는 이제 제가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쇼츠를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있는데 그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인범 사령관이 707 오셔가지고 야 707은 탄피 안 줍지? 그랬더니만 사령부 간부들이 아유 예 탄피 안 줍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어이가 없죠. 아니 전인범 장군님이 사령부 오셨을 때 야 707 탄피 다 안 줍지? 그때만 참모들이 아유 그럼요 전사령관님 이제는 탄피 같은 거 안 줍습니다 라고 구라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707 대원들과 현장에 있는 대원들이 명존세 명치를 깊게 세게 때리고 싶었다. 리얼리티다. 아, 본인들이 안 줍죠. 그렇죠. 아 본인들이 안 줍는다고 참모들이 안 줍는다고 아 대원들이 줍지 참모들이 안 줍는다고 틀린 말은 아니네요. 이해는 합니다. 참모들이 안 줍죠. 아 그렇구나. 자 아무튼 이외에도 특전사 여와 예단들도 100% 탄피를 회수합니다. 저 특전 특파원들 통해서 확인한 결과 3여단 7여단 13여단은 탄피를 100%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아니 분명히 육군에서는 탄피바지 하지 말고 친숙도 향상 부분에서 탄피바지 하지 말고 탄피회수 규정도 바꿔주고 너희들 뭐 너희도 훈련하고 탄피바지 없이 시원시원하게 사격하고 실전성 있는 훈련을 해라. 탄피회수 안 해도 된다. 규정도 바꿔주고 너희들 책임 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이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일단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 지휘관들이 우리 군에 속아왔던 것도 있어요. 나중에 탄으로 문제 생기면 야 그 탄피 회수했어? 탄피 체크해봤어? 그때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 탄피를 100%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수칙을 정확히 적어주고 뭐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하던가 뭐 사인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책임지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지휘관들도 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휘관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또 볼 수 없는 게 애초에 이러한 지휘관들이 지금까지 다 책임지고 끝까지 위로 올라가서 707 단장까지도 책임을 지고 뭐 아무런 관련 없는 여단장까지 책임을 지게 하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저 발생한다고 봐요. 결정권자들에게 무한정 책임이 몰아가니 이런 결정권자들이 과감하게 못하는 거죠. 결정권자라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처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사단장까지도 모가지가 잘려나가는 이런 군대 문화가 이런 관습을 만들지 않았나. 육군에서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해봤자 가장 우리 전투력의 핵심인 부대인 707에서부터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투력을 가졌던 부대 라고 불리는 707에서부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707이 안 하는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선발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특전사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거르고 거르고 그러니까 특전사를 또 빡세게 모집을 하고 거기서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고 모아온 707에서부터도 707 대원들을 못 믿어서 탄피를 100% 회수하는데 일반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부하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707에서부터 100% 회수한다는 거는 부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둘 다 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도 지휘관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지휘관이라는 그 견장이라는 말로 다 책임지는 그 군의 시스템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싶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회피하기 위해서 100% 탄피 회수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군도 그냥 탄피바지 하지마 탄 막 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이 시설물을 잘 만들어서 들어가기 전에 무슨 뭐 엑스레이로 검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금속탐지기로 검사할 수 있는 금속탐지기를 배정을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그런 사격장 관리관이 들어가기 전에 탄 없이 들어간 거 확인하고 나와서 탄 없이 나오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보직을 따로 만들어줘 관리관을 따로 만들어줘서 지휘관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준다면 그렇다면 지휘관들도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들어가기 전에 뭐 엑스레이 공항에서 검색하듯이 개인 소총만 그 엑스레이 선으로 집어넣고 빈몸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 한 번 더 검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격을 하게 한다던가 사격장 안에서는 그런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사인까지 해주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지휘관들도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지휘관이 뭐 비겁하다 지휘관이 못한다 하라고 했는데도 지휘관들이 안 한다 라고 욕하거나 따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그런 지휘관들을 쫄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지휘관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정말 실탄 하나 챙겨가지고 그 총으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그 총으로 뭐 전우를 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또 나보고 책임지라고? 또 지휘관 문책하려고? 또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려고? 그럼 난 못하지. 나는 그럼 욕 먹더라도 100% 탄피 회수할래. 100% 탄피 회수하는 게 규정이 어긋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맞잖아요. 이것도 지휘관의 입장에서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육군에서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 실전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노력도 인정은 하겠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육군에서 예산적으로 또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직책적으로 이런 걸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게 어떨까 이런 거 군무원이도 되잖아요.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격장 관리관 하는 것을 군무원을 뽑아서 군무원들이 뭐 철저하게 탄을 확인하고 들여보낸다던가 그러한 직책을 만든다던가 그런 관리직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선별하고 정말 우수한 자원을 뽑은 707 대원을 못 믿는 이러한 행태도 이렇게 비겁하다고 볼 수 있고 좀 707도 못 믿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707 대테러 단이죠 지금은. 그죠? 옛날에 대대였는데 지금 707 대테러 단이잖아요. 단장마저도 707 대원들을 못 믿는데 일반 야전부대에 있는 지휘관은 병사를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병사들을 징병으로 온 병사들을 일반 야전부대에 있는 지휘관들은 뭐 수색특공에 있는 지휘관들은 어떻게 그들을 믿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을 믿는 지휘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701 특공여단은 탄피에서 100% 안 합니다. 또 믿는 지휘관이 있어요. 근데 이 믿는 지휘관이 있는 부대가 사고가 났느냐? 사고가 안 났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근데 이거는 뭐 믿음의 단계인데 내가 부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이러한 시스템도 우리가 갖춰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조건 지휘관이 못 믿냐, 야, 707 대원도 못 믿으면 어떡하냐라고 분명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외에도 특전사 예하 여단들도 100% 탄피 회수하고 있고요. 자, 전방 7사단이나 15사단 수색대대에도 특파원을 확인해 본 결과 100% 회수를 하고 지난번에는 어떤 부대에서는 탄피를 회수하겠다고 탄피 바지 안 하고 사격 실컷 하고 자 탄피 회수하자 탄피 회수합니까? 100%까지 모아 6시간 동안 탄피를 찾았습니다. 환장을 잃은 거죠. 육군본부에서 원한 건 이게 아니에요. 육본에서는 과감만 사격하고 과감만 훈련하고 탄피 바지 없이 훈련하세요 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6시간 동안 탄피를 찾는 거면 부대원 입장에서도 아 그냥 탄피 바지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사격할 때마다 스트레스일 거야. 야 사격 끝나면 또 오늘 야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야 사격은 1시간 하고 탄피를 6시간 동안 찾아. 미쳐버릴 일인 거죠. 그 차라리 부대원들이 탄피 바지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럼 또 지휘관은 그러겠죠. 봐봐 부대원들이 탄피 바지 하자고 한다니까요. 아예 제가 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우리 부대원들이 탄피 바지 하자는 거예요. 왜? 6시간 찾았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에서는 하라고 하고 육군에서는 변화를 원하지만 실상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다. 실제로 비슷해요. 제가 육군본부에 갈 일이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실토를 막 제발 음주운전 그 팜플렛 들고 간부들 유병수 앞에 서는 거 그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간부들한테 음주운전한 게 개인의 잘못인 거지 부대에다 책임을 물어서 막 징벌적으로 음주운전도 안 한 간부들이 그렇게 팜플렛 드는 게 맞습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육군본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맞아요 상원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치겠는 게 육군본부도 똑같아요. 육군본부는 심지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인권침해라고 만들었어요. 그런 거 시키면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육군본부에서 그걸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하도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도 막 뭐라고 난리 치니까 그걸 육군본부에서 내렸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대들이. 그럼 역으로 그럼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감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감찰을 또 눈감아 주는 것도 사실은 봐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좋아지려면 이런 거 무조건 뭐 그거 한다고 징계하고 그 지휘관을 뭐 혼내고 그런 걸 떠나서 주요 지휘관회의 때 이런 군의 문화도 좀 없애는 것도 좀 바꾸고 주요 지휘관회의 모여서 또 이런 지휘관들은 거짓말 할 거예요. 탄피 안 줍는다고. 왜? 전임원 사령관님이 와서 물어봤더니 탄피 회수 안 합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장관님께서 정말 조금 단호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야전부대가 이러고 있습니다. 장관님. 야전부대 현실이에요. 제가 이제 신원 장관님을 막 그렇게 막 비하하듯이 막 이야기한 거 정말 죄송한데 장관님이 장관님으로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장관님 앞에서는 탄피 없이 한다 실전적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렇게 다 회수하고 있고 이 회수를 하겠다고 오히려 탄피 바지 안 하니까 탄피가 더 멀리 튀어서 과거보다 탄피를 찾는 일이 더 힘들어지고 사격이 이제 힘든 일이 됐어요. 간부들한테 사격은 즐거운 일이고 사격은 내가 오늘 군인으로서 뭔가 살아있는 걸 느끼고 사격함으로써 군인으로서 뭐 느끼면서 훈련을 발전시켜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군인들은 사격을 한다 그러면 아, 오늘 탄피 튀기지 않게 오늘 탄피 줍느라 또 6시간 4시간 또 소모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한다는 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격 훈련이야? 이게 탄피 찾기 훈련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질이 어긋난 거예요. 실제로 훈련은 두세 시간밖에 안 했는데 탄피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이게 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부대는 공포탄으로 훈련하자는 이런 부대가 나올 정도로 참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장관님께서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 군대에서 이 근무 중 이상무를 외치는 자가 대한민국 군을 망치는 겁니다. 정말 가장 전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충성! 근무 중 이상무! 이 한마디가 군대를 망치는 핵심 단어다. 이걸 가장 주의해야 된다.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장관님, 뭐 장관님 쪽 라인도 보시니까 장관님한테 좀 직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장관님이 3월 달에 특전사 대비트에서 현장 점검을 가셨어요. 장관님께서.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것저것 둘러보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당시에 특수작전용 초소형 무인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장관님이 야, 뭐가 잘 안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담당자는 이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시연이 안 됐어요. 시연이 GPS 오류로 시연이 안 되는데 이상 없습니다. 그래. 자, 더 대박인 건 장관님 이거 보십시오. 자, 당시에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K-13이 장관님이 오시기 이틀 전에 전량 회수되었는데 K-13이 전량 전력화 되었다고 완료 보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진짜 아니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군인들이 3월 13일에 장관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특전사에 여기서 전량 회수가 된 K-13을 가지고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K-1 개량형이에요. K-1 기관단총이 너무 오래되고 안 좋으니까 이게 파츠도 붙일 수 있고 손전등도 붙이고 이런 K-13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임여단 실무자가 아, 네, K-13 전력화 완료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3월 19일 뉴스입니다. 2024년 3월 13일, 3월 19일 기관단총 폭발 사고로 전량 회수 조치됐다. 이미 회수 조치가 됐어요.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거고 지난달 19일, 20일 사격 중에 오작동이 발송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이미 3월달 전에 2월달 2월 19일, 2월 22일에 사격 중에 오작동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UDT나 이런 부대는 일단 지급을 했는데 육군이랑 해군은 K3, K13 이 사고가 19일, 20일에 나고 나서 사격을 안 했어요. 총은 안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K13이라는 기간 단총을 받고 2월달, 2월 19일, 2월 22일에 사고가 나서 이걸 안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님이 오시기 한 이틀 전에 다 반납을 했어요. 전량 회수했다고 전 군에서. 근데 장관님이 왔는데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근무 중 이상무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아, 저 문제가 있어서 전량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K-13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관님 앞에서도 아, 이상무 전력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장관님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아 이게 자꾸 위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무 중 이상무를 외치기 위해서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군에. 좀 답답한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또 사격장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격장이 안 좋아서 공포탄으로 사격을 해라. 전투 사격 중에는 자 뭐 사격장 2km 이내에 민간 요소가 많은 사격장 부대들을 총기 안전틀을 설치를 하고 전투 사격 이동하면서 기동하면서 사격하는 거는 공포탄을 사격을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격 훈련을 한 전투 사격을 하는데 공포탄으로 사격을 하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 그리고 사격 종료 후에는 사격장 주변을 원래 썼던 상태로 돌려놔라. 그리고 통제 부대도 알려줘라. 사격장을 지키는 매너이자 룰이다. 이런 걸 또 배너를 만들어서 이런 안전 표지판을 만들어서 사격장 사용 후 정리 매너이자 룰 이걸 또 만들어서 붙인다고 합니다. 누가 또 얻어내린 건지 모르겠어요. 직간 끝처럼 누가 또 사격장 사용하는 매너이자 룰 이걸 또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붙이겠대, 부착을 하겠대, 설치 여부를 확인하겠대. 아, 그러면 사격장 관리관하고 관리부대는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사격장 관리관은 애초에 사격장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격장 관리부대는 관리하라고 있는 부대 아닙니까? 물론 타부대가 사용하면 좀 그게 손상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럼 타부대가 정리하고 가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애초에 사격장 관리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격장 관리관이 겸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두 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탄약관리관도 임무수행을 하면서 사격장 관리관까지 하니 임무수행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문제가 되겠지만 사격장 관리관이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사격장 관리부대는 도대체 왜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내 능력을 초과한다면 거기에 편제를 늘려주고 거기에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뭐야 군무원이 여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군무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군무원이 있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격장에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사격장 관리관과 이런 것들 비파보직으로 겸직으로 일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좀 저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이거를 좀 그냥 아랫사람들한테 야 니들 정리하고 가 니들이 관리관 책임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투사격을 공포탄으로 하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 실전적인 훈련을 육군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묶어두고 사격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탄피바지만 없으면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탄피바지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묶어두고 사격을 할 거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묶어두는 이유가 도비탄 혹은 뭐 저번에 강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 사고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묶어두고 할 거면 전시회도 이렇게 묶어놓을 거냐 이거예요. 좀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근데 지금 701도 701 특공대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701 특공대도 조직 개편 때문에 지금 부사관대사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1도 이제 지휘관께서 좀 아쉬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꼭 우리 대한민국 이 부사관들의 좀 문제인데 우리 장교들이 이 지휘권자들이 부사관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하세요. 부사관들한테도 보직이 있고 부사관들한테도 소속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지휘관 자기 마음대로 장교들은 그러지 않으면서 부사관들을 막 함부로 좀 이렇게 보직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아쉬워요. 자